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장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이르기 위한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의 이제 마지막 관문, 제일 고통의 관문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죠. 성내에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니까 그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잔치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해 달라. 그렇게 하면 다락방을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에서 따라가서 그 말한 대로 이루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참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신비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장소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뒤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최후의 잔치 만찬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또 떡을 떼어서 떡을 가져 감사하고 이것을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하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나의 피라 하시면서 성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귀 대대로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자, 이것이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다 서로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은 이 잔치를 다 마치고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왔다.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고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기도하시고 하는 여러 일들을 이 잔치 자리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감사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렇죠? 내가 너를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넌 오늘 세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뭐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했지만 인간이 나약하고 부족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있는 동안에 넌 전대, 뭐돈 이런 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서 그들이 전했을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과 환난과 재난과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전대도 가져야 할 것이고 신발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칼도 가지고 가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전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검 여기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오시는가 보다. 이런 항상 육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 젖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급되고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리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가서 잠자고 있었죠.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잡혀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로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 신, 믿음, 이한 가지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바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와치 우리 예수님께도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참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지금 정신없이 잠을 잤죠.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시고 세 번씩이나 가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턱도 떨어지듯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 정말 잘 꼭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그때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도왔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이제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왔죠. 무리를 끌고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내리쳤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오른쪽 귀가 떨어질 정도 간신히 정말 머리를 향해 내리쳤겠죠. 근데 이렇게 피해가지고 귀만 떨어지는 참 특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그 귀를 갖다가 만져서 낫게 만들어 주시는 마지막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들에게 잡혀서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를 따라가다가 새벽이 있고 이게 추우니까 불을 펴는 무닥불 곁에서 그것도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얘기를 할때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닭이 울 때에 나가서 정말 심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자비 베드로가 끝까지 지켜 나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순간적으로 위기가 자기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에 이 베드로가 갑자기 뭐 이런 일을 당하리라 생각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뭐 잡혀간다 그런 얘기할 때도 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저 로마를 정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뭐 준비가 되지도 아무것도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준비되지 않냐면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일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방어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되고 주의 나라가 오실 때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미련한 다수천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간 그들은 눈을 가리고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니 모독하고 죽이기 위한 방법도를 자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말이 내가 내 입으로 말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막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갖가지 모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막고 저지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부인하고 또 막고 오는 것을 막고 거부하고 어떻게 하든지 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거기에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동쪽 문을 막아 놓고 거기에 무덤들이 그냥 쫙 깔려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탄은 하여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오면 망하기 때문에 어차피 막으려고 역사하고 있고 막으려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고 여기에 동참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떠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 나와 맞으라고 할때다 맞이하고 예비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시고 길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길을 향하여 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마지막 이 순간까지 끝까지 버티고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의 나라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